자, 근데 또 이제 코스닥은 최근에 또잘 가고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아쉽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간 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연기금이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또 계속 팔고 있어요. 지난달에 이틀을 잠깐 사더니 그 뒤로도 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윤정식 부장님, 이 코스피에서 연기금 매도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우선 연기금 사실은 4월 12일까지 국민연금 16.8조 원, 그리고 어제까지 치고 오늘 뭐 소폭 매수가 들어, 아, 이제 매도로 바뀌었네요, 또. 오늘까지 사실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17조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많이 팔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17조 원 매도를 했고, 전체 매도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국민청원도 나오고 있고요. 뭐 너무 국민들에 대한 반감들이 많이 생기면서 국민연금도 부담스러웠죠. 그러면서 4월 9일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체계 검토안이 심의 의결이 되면서 사실은 기대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주요 내용 중에서 이제 전략적인 자산 배분 비중을 기존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로 늘린다, 이러면서 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거 나와도 사실 변동이 없었습니다.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심지어 4월 9일날 2천억 매도했었고, 12일, 13일에도 1천억 이상씩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연말까지 6조 원 정도 추가 매도가 가능하고요. 분명히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체계 검토하는 심의가 의결이 됐지만, 이런 매도 추세를 단기간에 이 바꾸기는 현재까지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 다행인 부분은 있죠, 분명히. 이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3월 하반기부터는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연기금의 매도에 몇 배에 해당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좀 반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연기금의 매도세는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단기간에 바뀌긴 쉽지 않다. 그런데 외국인, 국내 증시 펀더멘탈 실적을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은 뭐 연기금의 매도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방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윤정 씨 부장님은 일단 뭐 연기금 매도 나오고는 있지만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받쳐주고 있다. 자, 그럼 황우성 차장님은 외국인들의 매수 좀더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외국인 매수는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기 그쵸.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그이 매크로는 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목 단으로 좀 보면은 충분히 영업이익이 나고 앞으로 신사업을 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면은 뭐 연기금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도 뭐 그간 좀 많이 팔아왔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국부 펀드를 비교하면은 저희도 아직까지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 뭐 이런 거를 다 따질 필요는 없고, 그 종목 단으로 봤을 땐 SK 케미칼이 계속 연기금이 매도를 해갖고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땐 역으로, 이제부터는 연기금 이제 매도할 주체가 많이 없으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 룸이 생겼구나. SK 케미칼에서 좋은 점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컨셉을 잡아야지, 뭐 연기금이 전체적으로 매도가 많아서 빠진다, 이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뿐도 아니고 스트레스만 받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종목 단으로 좀더 접근을 하고, 연기금이 많이 매도한 종목들이 있다면 앞으로 더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투자자의 수익률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황우선 차장님은 오히려 뭐 전체적인 매도세를 살펴보기보다 오히려 그 안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히려 연기금이 판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룸을 여유가 생기는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고 또 윤장식 부장님은 늘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 받쳐주는 종목들 잘 골라서 선별하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더 좋은 찬스를 볼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카카오증권의 윤정식 부장님,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황우성 차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메리츠 아니고, 또 네. 하나는 스피커로, 부자인데, 예. 네, 무슨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 메리츠증권이 아니라서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메리츠,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황우성 차장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엔 제가 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스피커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